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시사 문제만 이렇게 너무 많이 다루다 보면은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보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이제 작가로서의 그런 부분을 조금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겠지만 이 책 읽기 코너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참 이 주옥 같은 책입니다. 오래 전에 나왔지만 다시 읽어도 여러분들 좋은 책. 빅터 프랑클이라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정신과 의사의 독특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죠. 아우슈비츠에 수감됐고 본인은 살아남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신 유대계 그런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자기 앞에 우뚝 선 그런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 때 여러분들 이 극한 상황을 견뎌낸 그리고 이겨낸 그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같은 그런 책을 읽어보면 다른 에세이보다 훨씬 더 감동을 느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빅토르 에밀 프랑클이네요. 1905년생이고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첫 아내가 예, 이 틸리 글로스란 41년에 결혼해가 44년에 이제 죽음을 당한 분이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미국에 비자가 나와가지고 떠날 수 있었는데 아내하고 같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그냥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머물렀던 것이 그냥 아우슈비츠로 가는 그 다음에 이제 47년에 결혼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로를 했네요. 따님이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은 어떤 물리적이고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95페이지에 인간의 정신적 자유 중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조건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는 것만한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양과 질에서 얼마나 깊고 많다고 하더라도 빅터 프랑클이 이름 겪었던 아우슈비츠 감옥만큼 그렇게 열악한 조건이 아닐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여러분들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살 것인가도 선택할 수 있고 죽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낙담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일어서서 전진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사라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이죠. 예. 엄청나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수용소에서조차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진리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삶의 지혜인 거죠. 인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본인이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더라도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도 자신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한 대기업의 회장님과 나눴던 대화 가운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려도 잊혀지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이런 거죠. 집안에 가시가 기울어가지고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담하지 않았고 세상에 원망하지 않았고 나한테도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믿음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부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낙담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한 경험을 체험했던 분의 책들이기 때문에 10여 년 만에 처음 다시 읽어보는 책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참 의미가 있네요.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심지어는 아우슈비츠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또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은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고난의 시기야. 고난을 겪게 되면은 사람이 여무르지지 않습니까? 단단해지죠. 일부러 고난을 좀 자청할 필요는 없지만 살다 보면 운명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자기의 삶을 훨씬 더 풍족하게 하고 깊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시련의 의미라는 그런 장에서 빅터 프랑클의 이야기인 겁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가 자기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곳에도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었다. 삶의 지침을 돌려놓았던 그런 경험의 승리를 정신적인 승리로 만들 수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도전을 무시하고 다른 대부분의 수감자들처럼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었다. 101페이지에 나오는 끝을 알 수 없는 일시적 삶입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년이 여분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노년도 이렇게 훨씬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희망이라는 거죠. 포기해버린 겁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기회가 자기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미래의 목표를 찾을 수 없어 스스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수감자들이 공포로 가득 찬 현재를 덜 사실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과거를 회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피처로 잡는 거죠. 그러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의 현재를 박탈하는 행위에는 또 어떤 일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수용소에서도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삶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삶의 의지를 잃게 하는 중요한 요인됩니다. 그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 어떤 체험이라는 것은 독특한 거지 않습니까? 소년기의 체험이라든지 청년기의 체험이라든지 장년기의 체험이라든지 노년기의 체험이라든지 이게 다 여러분들 특별한 경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진지하게 그렇게 삶을 대하게 되면은 어느 시기든 배울 것이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감자는 혹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감자는 불우한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더불어 그는 정신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퇴화시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퇴락의 길을 걷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을 아주 갑자기 위기라는 형태를 띠고 일어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도 오늘 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세상 기준으로 역경이나 불우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 앞에 주어진 그런 삶의 순간들을 배움과 성장과 기다림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으면 그것이 청년기든 장년기든 노년기든 삶은 모두 그 나름대로 기쁨으로 채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거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내일도 귀한 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